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더블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시즌2 시작하면서 한번 유행으로 밀어보려고요. 안신혜 앵커 함께하고 있고요. 이상로 전문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더블 체크하는 습관 꼭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행 한번 네.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방송하기 너무 겁나지 않았어요? 뭐 어떤 거? 아, 저 방송하다가 네. 진짜 무서웠는데 네. 종목 국동을 우리 전문가님이 괜찮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게 말한 시점이거든요. 19%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12시 58분. 네. 정작 S증권사에서 추천할 때는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이상로 빠오 여기서 한번 딱 느끼고 거래량 실리면서 19%까지 급등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한 듯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세력이 아닙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고 투자 심리 자체가 뭐 한순간에 확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자 전일 상승을 하면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국동 같은 게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슈 자체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을 좀 더 기다려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간에 사실 이만큼 오르면 한번 끊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신 전략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만큼 저희 어깨가 정말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로 파워 느낌과 동시에요. 여러분들 오늘 더블체크에서는 방송사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진짜 잘 추천했는지 저희 감시 들어갑니다.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그나저나 네. 새빨간 투자 유망주 주신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네.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서 유망주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장안의 화제 코너 더블체크 시작합니다.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더블체크 시간을 통해 방송사들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저희 전일장, 오전장 나눠서 함께 봐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상로라면 이렇게 투자했을 텐데 라고 재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어제장 추천주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올랐을까요? 자, FNF, 어버브 반도체, 레이언스, 한국항공우주 올랐는데 종목들이 많이 중국 되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두 개나 추천을 했었어요. 네. 이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 한번 집중적으로 뭐, 파헤쳐보겠다. 이런 뭐 괜찮을 있으면.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쵸? 일단 우리가 뭐 이 중에서 한번 어버브 반도체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자 들어가는 옆 네. 방송사 N증권 방송 거기서 얘기했던 어버브 반도체 어떤 얘기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여기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전환 성공한 날 주가 뭐 급등세 나타났고 되게 실적 나오고 나면은 네. 지쳐서 떨어지길 마련인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분을 이제 이 종목 어버브 반도체를 추천하신 분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조금 투자 포인트를 쥐어 짜내고 싶은 마음을 조금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능형 반도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MCU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걸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맞아요. 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IT 대형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올라간다. 요거는 너무나 막 억지로 뭔가를 안 맞는데도 궁합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가가 느낌? 작가가 종목 주라고 하니까 뭐 가져왔겠죠. IT 대형주 외국인 매수 유입 수혜 뭐 이렇게. 아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이제 종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요 두 번째 거는 제껴놓고 요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흑자전환이라는 얘기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버브 반도체 네네. 주가 함께 네. 살펴봤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월봉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앞서서 주가 자체가 12,500원 올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 구간을 걸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동적으로 봤을 때, A파동, B파동, 다음에 C파동 내려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바닥권에 지금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유념있게 보셔야 돼요.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엔 바닥권력을 지켜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큰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앞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또 한 번 더 발생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서는 여기에 들어왔던 이 포인트 자체는 세력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포인트 자체가 두 번째 있는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이제 깨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탄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한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이게 소용주거든요. 그러나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 요거는 손절가라 요 하단에 한 5,270원, 5,3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적으로 5%, 5%, 5%씩 빠질 때마다 담아서 가격을 좀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면 지금 몽땅 사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여기가 빠지면 10% 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답답한 거 너무 싫은데요. 네.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아요, 뭐 네. 글쎄요, 뭐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같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손실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익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필승 전략, 바로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다만 가격은 제가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제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230원에서 5,270원 사이로 잡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점검해보세요. 갓 나온 빵이 맛있듯이 갓 나온 종목이 더 맛있어 보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똥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오전장 나온 추천주들 꿀 들어있길 바라면서 종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했을까요? 동진 세미캠, 포스코 켄텍, KH바텍, 메디톡스, 와 MTN에서 두 개나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네. 바닥 잘 탈출하시는 장인이에요. 동진 세미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새롭게 방송한 건데 수요 주식 남녀도 있고요. 종목 골라볼까요? 요 PD님이 거의 뭐 결혼을 전제로 아니겠죠? 아, 남자, 네. 여자 전문가요? 네. 아니겠죠. 다른 네.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일단은 포스코 켄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켄텍. 포스코 켄텍부터 함께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이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포스코 켄텍. 특히나 기관 매수가 우위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네. 했고요. 목표 주가 74,500원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 추천을 했습니다. 고가로 69,000원대 들어갔다고 쳐요. 위로 74,500원까지 네. 갈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8거래 연속 상승인데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분이 입장에서 큰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죠. 네네, 큰 그쵸. 손이 산다. 큰 손이 산다고 봤을 때 이제 기관이 산다는 얘기인데 이 2차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전지 응급제 생산만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이런 투자 포인트는 사실상 그냥 평이한 수박 겉핥기. 아니,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좋게 뭐 노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2차전지 안에서 대형주이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우리가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은 중요한 것은 매출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매출처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지금은 해외에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켐텍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추셔야 되고 대신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수소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제한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네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제보가 이어집니다. MTN 굿땡땡 그 프로그램에서 굿땡땡 실패한 종목 아닌가 승우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스코 켄텍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우리가 차트가 상당히 헷갈려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주봉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켜놓고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자, 많이 올랐죠? 올랐었다. 네, 일단 많이 올랐는데,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주가 빠질 때 한번 투매가 한번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네. 여기 다시 한번 더 주가 빠질 때 투매가 한번 나타나고, 사람들. 그럼 결국에 여기와 여기에는 누군가는 많이 판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더 많은 거래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어때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악성 매물이 지금 존재를 하는 자리인데 한 번만에 쉽게 돌파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오히려 지금 자리는 고가 권역에 딱 물리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관망을 해야 될 때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에 네.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74,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도 궁금해서 증권사 찾아봤더니 어떤 증권사는 10만 원까지 썼어요. 네. 이거 가능할까요? 10만 원? 이걸 다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곧이곧대로 다 믿으시는 분들 없으세요. 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식 수익 안 나는 거 다 아시고 이분들 그러면 다 돈 벌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전문가님 그죠? 네. 그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뭐 지금 7만 원 정도? 7만 천 원? 뭐 여기 미래에셋 대우가 가장 근접한 가격이 아닌가.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아주 짧게 기억을 잡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봤고요. 오전장 종목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제가 골라볼게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수요 네. 주식 남녀 메디톡스 얘기를 했는데 네. 저랑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네. 방송했던 전문가가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메디톡스 첫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 거예요. 첫 방이거든요. 네. 우리 좀 독하게 한번 해줍시다. 중국으로 간 유로녹스? 나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사실 하고. 사실 요 메디톡스 말고 우리 앞에서 그 박민영 앵커님이 하셨던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하려 했는데 박민영 앵커가 전에 새해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방송에서 인사도 해줬고 그래서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네. 오늘 메디톡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유로녹스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메디톡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출판 이름이 유로녹스예요. 아, 똑같은 다른 건데 게 아니고, 이름만 바뀌었구나. 네. 그게 수출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메디톡스를 볼 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뭐 물론 좋은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메디톡스인 같은 경우에 결국에 보톡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톡스로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는 거죠. 미국 진출했죠.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형성하던 부분 자체가 경쟁업체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현재 주가가 83만 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45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기 빠지는데 그 나보타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 지금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이게 바닥 권역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접근하시더라도 손절가가 49만 원이었는데요. 49만 원이면 사실 여기에서 한 8%에서 9%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업황적인 부분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49만 원대가 이탈될 때 바닥 권역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신 전략으로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49만 원 이탈되는 그 자리를 매수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라인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7% 7종목 오늘 리뷰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에이스테크가 21% 돌파를 했고 FST가 18% 돌파했다는 소식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리뷰해 주세요. 에이스테크부터. 네, 일단 에이스테크가 뭐 고가 권역인데 제가 전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업황 자체는 무조건 갈 업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나요? 바로 제가
다섯 메가 글자로 트렌드. 맞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항상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차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메가 트렌드예요. 지금 5G 업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에이스테크 뭐 신고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좀 더 한번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다음 종목으로 FST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FST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자리에서 지금 와. 여기 한번 뽑아내고 다시 한번 뽑아내는 부분인데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존재를 하겠죠. 이런 것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강연에 한번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거 노하우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까지 해버렸더니 어떡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유망주 이름만이라도 공개할까요? 그럼 제가 이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할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오늘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유진테크인데요. 네네. 자,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 이제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요 기업이 D램,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손절가, 뭐 매수가하고 다 제시를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가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 내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